이야기는 현해탄에서 시작됩니다. 배가 향하는 곳은 가깝지만 낯선 땅. 절망 속에서도 품었던 새로운 희망.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지만 높은 차별의 벽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치열한 의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자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 힘을 기르자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다짐은 하나 둘 결실을 맺어 모국 투자의 씨앗이 되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발로 뛰며 고국에서도 고객을 위한 금융회사를 만들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수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연하게 나아갔고, 마침내 모두의 염원을 담은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7월 7일 신한은행이 첫 발을 내디딘 그날은 바다 한가운데서 품었던 우리의 희망,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경제인으로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금융보국의 신념으로 설립해낸 최초의 순수민간자본 신한은행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모두의 염원과 노력으로 시작된 신한은 현재 3만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약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